저머리 나지랑이 사이로 춤추는 예나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지. 따다다다 따라따따따따따따 도도아치 잡기처럼. 따라따따따따 여기 막 막 꽃 같은 거 이렇게 이거. 좋다. 이거 꼭 그거 같지 않아요? 그 무슨 치어리더 음악 같지 않아? 야구 응원가 같은. 그 막 엄청 활동적인 사람들이 팔 흔들면서 운동하고 있을 것 같아. 지린다. 이 음악에서 당당함이 느껴져. 에너지가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시티팝? 흉상다 끝났다. 흉상다 끝났다고 계속 그렇게 있을 거면 오. 여기는 조금 엔딩으로 가는 게 조금 괜찮네. 여기도 좀 마무리가 좀 그렇긴 한데 그 어감이 좀 그렇긴 하네. 좋대구에. 아 이것도 바꾸셨구나. 야 이건 들어. 야. 야 이거 발라드. 와. 뭐라고 더 해요? 다 해요? 와, 야, 무섭다. 이렇게 잘 나오냐? 마지막은 뭐라고 씹으려는지 모르겠다 해요. 그 확실히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 마무리라던가 좀 멋지긴 한데 AI들이 다 마무리까지 완벽하지 않아. 역시 인간의 손이 필요하긴 해. 영감을 받는 용도로 쓰면 참 좋을 것 같긴 해. 인간들은 AI님이 벌려놓은 일 마무리나 잘하라고. AI가 똥 싸놓으면 이제 인간들이 치우는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이거 세 개 다 괜찮다. 그리고 여기 목소리가 되게 멋지다. 야 여기 되게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슬픈 발라더의 그 느낌? 앞으로 비트로 흔들어 제껴 엔딩. 오! 뭐 이미지까지? 들어보자. 영상을 다 벗어내 가기 전 좋아요 구독하림 사정하고 가요 아쉬운가요 난 영상도 보고 가요 고마워요 잘 가요 도와요 도봐요. 어 이거 어 그래 이거 보컬로이드 느낌 난다. 이거는 꼭 그거 같아요. 그 보컬로이드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한국어로 배우기 시작한 일본 사람이 부르는 J-POP. 신디사이저 V라고요? 어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영상을 다 보셨네. 이제 영상을 다 보셨네. 마그도날드. 어 요가 요런 장르의 느낌. 어 또 신선했어요. 잘 가요 도와요 도봐요. 어 도와요 도봐요. 어 곡 뽑고 신디사이저 V에서 한국어 조련 중. 한국어 정 아 한국어가 정발이 안 됐나 봐요. 이것도 뭐야 사자보리 사자. 가사가 아주 그냥 정신 나갈 것 같구만. 사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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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이퍼팝 피메일 보이스 또 오래된 쇼핑몰에서 나올 것 같은 BGM 같지 않아요? 신나게 쇼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설명이 잘 자요?
이런 느낌 맞아. 아 여기 봐, 여기 쇼핑몰에 사람들 몰려가지고 닉네임은 안 까먹겠네. 오 뭐야, 여기는 마무리 지어줬네. 뭐가 이상한 게 들어있는데 머저리가 들어있는 거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걸 사용하시죠? 이거 노래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 이거 노래가 아니잖아. 뭐야 이걸 왜 갖고 와. 상큼 발랄하고 어머니도 따봉하고 지나가실 그 곡. 아까 그 영상의 가사를 가져왔다고? 뭐야? 가사 이렇게 길어. 나 사자머리는 깜짝깜짝. 나 사자머리는 누구. 나 사자머리는 간식이야. 나 사자머리는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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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마차. 사자머리는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니 이 부분 왜 이렇게 멜로디가 나쁘지 않다. 와 근데 얘는 노래 잘 부르네. 사자머리 야! 아 여기서 템포 빨라지는 거 좋다. 가사가 좀 나 좋은 아이디어 생각났어. 이런 거 여기 중간중간에 그 저기 일본의 유명하신 남자 웩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나도 왜 그러는 거야. 중간중간에 레몬인가? 웩 가사 똑같은 건가? 아 다르네. 웩 코멘트는 도와줘요 사람. 씨 사자 냥이는 이 가사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 삼촌 냥이 삼촌 내에서 벌칙한 그거 아닌가? 여기는 가사 대비 멜로디가 너무 케이팝스러워. 좀 안 어울린 것 같아. 차라리 대놓고 아까 그 스쿨락 느낌으로 갔으면 웃겼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자 냥이는 참치가 제일 좋다냐. 오빠들과 같이 먹는 참치가 세상에서. 아 치즈로 바꿨어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냥냥거리는 거 아닌가요? 너무 왜기야. 재밌죠 재밌었죠. 다음 영상도 보고 싶죠. 오 그렇게 싸며든 거지. 자주 봐요 우리. 일단 저 탱구에 눌러봐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거 같아요. 교회에서 부르는 그 노래? CCM? 약간 그런 느낌? 이 마트! 나는 그래! 마트 음악인가? 이 마트! 뭔가 연상이 되는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밌죠? 재밌었죠? 다음 영상도 보고 싶죠. 아 이거 꼭 그거 같지 않아요? 대학교 광고하는 음악. 광고 CM송 같지 않아? 그렇게 싸며드는 거지. 자주 봐요. 사이버 대학. 찾아보리 사이버 대학.
오, 여기 이때까지 들은 음악 중에 가장 엔딩이 깔끔했어요. 떼데데댄댄댄. 기독교 대학 느낌. 신기하네. 이거 사람마다 이렇게 또 느낌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나. 잘 뽑으셨는데 굉장히 광고 느낌이 짙은 그런 냄새가 났습니다. 괜찮았던 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 이상한 거 좋아요 누르지 말고. 용산을 다 벗어내. 용산. 이것도 좀 임팩트가 있긴 해. 용산 다 끝났다고. 아, 이것도 괜찮았어. 이 조태구알이. 너무 욕 같아. 이 조태구알 이거 어떡하지? 아이, 그냥 좋아요만 누를까? 좋아요. 조태구 이거. 이게 너무, 아, 이게 너무 좀 이상해. 이 좆된 것 같아. 이거. 여러분은 또 어떤 게 가장 좋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엔딩곡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